혹여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닐까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겠어요? 잘 모르시겠어요? 계절이 어떻게 될까요? 지금이 봄이지 아마.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? 모르시겠어요?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? 성함? 김정호. 같이 오신 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? 잘 모르시겠어요? 네, 붙여서 똑같이, 이 모양 똑같이 그려주세요. 아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. 간단한 도형조차 그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. 오늘따라 유난히 기억이 흐려 보이는 어머니 모습에 불안한 마음이 밀려듭니다. 이제 뭐 7점이 제일 심하다고 했을 때 지금 한 5점 정도. 네. 이제 이거를 크게 이제 확 좋아지게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니까 그래도 어머님은 아주 뭐 지금 의지가 아주 많이 떨어지시거나 그런 건 아니셔서. 네. 엄마 좋아? 아니 엄마 좋아? 네, 알았어요. 낮잠 시간에 가능하면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. 한 시간 이상 주무시는 건 좀 좋지 않은데 낮 동안에 그렇게 주무셔버리면 밤에 쉬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낮에 낮잠 시간에 가능하면 뭐 30분이나 좀 이내로 좀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. 좋은 소식에 비로소 한시름 덜게 된 이철호. 이른이 넘었지만 여전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어머니 없는 삶. 엄마 나오니까 어때요? 시원하고 좋죠. 시원하고 또 이 풀냄새 맡으니까 좋잖아, 나무 냄새. 그게 좋으니까. 아니, 얼만큼 좋아? 분명한다고. 그건 뭐 애들 오는 거 아니야. 하늘만큼, 땅만큼. 나도 애야. 아니, 엄마도 애야. 아니, 그건 맞아. 어릴 때 엄마가 나 데리고 다니고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 모시고 다니고 엄마는 그때 엄마는 저거였잖아 그때 엄마니까 부모 도리한 거고 난 지금 자식이니까 자식 도리하는 거고 쌤쌤 알았어.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이제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는데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죠. 그렇게 한 번 또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엄마 행복하세요. 옆에서 아들이 잘할 테니까. 평생을 버티게 해준 어머니의 사랑. 그가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. 어머니가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때문입니다.